애니멀로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DK입니다. 오늘은 제보 온 영상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영상은요, 저희가 인스타에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흔쾌히 또 영상을 제공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어항은 남미 컨셉의 어항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컨셉인데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네,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해당 영상 사이즈는 453032, 일반적인 자반 어항 사이즈입니다. 네, 조명은 요즘 흔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이케아 얀세 조명으로 연출을 하셨고요. 여과기는 QQBC-1000을 쓰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입출수구는 저희도 쓰고 있는 스테인리스 입출수구를 쓰고 있는데 딱 여기 봐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예를 들면 유리 입출수구에 끼는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스테인리스로 한번 넘어와 보셔도 굉장히 깔끔하고 재밌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간 유목들은 맹그로브 유목이랑 향나무 과즙을 채집해서 삶은 후에 사용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나뭇잎은 상수리잎 그리고 버드나무잎을 야외에서 채집한 다음에 살짝 이렇게 삶으셨대요. 그렇게 해서 또 연출을 이렇게 해주셨고요. 바닥재는 네이처팜 바닥재를 쓰고 있다고 하시네요. 일단은 수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물 그림자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낙엽이 깔린 모습과 이렇게 유목들이 어우러진 이 모습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포근해 보이는, 편안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어종을 보시면 카디널 테트라랑 라미네지 이렇게 있는데, 확실히 카디널 테트라가 여러분 수초항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다재다능한 역할을 해주는 곡인데 수초항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런 비오토브 어항에도 생각보다 엄청 잘 어울립니다. 한번 보시죠. 네온 테트라, 카디널 테트라, 골든볼 라미네지, 블루볼 라미네지, 그리고 야마토 새우, 만능이죠 얘도? 야마토 새우, 오토싱 이렇게 살고 있고요. 라미네지 같은 경우는 남미 어종이에요. 남미 어종인데 그 원종 자체가 사실 수입이 잘 안됩니다. 좀 약간 수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안 찾죠. 계량종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이렇게 계량종으로 연출을 해주셨는데, 계량종도 충분히 라미네지는 예쁘고요. 이 블랙워터, 이 남미 컨셉의 수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물 그림자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 조명, 그러니까 얀세 같은 이런 LED 스팟 조명만 쓰시더라도 위에 수류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충분히 물 그림자가 이렇게 일렁이는 모습을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얀세 구매처. 저희도 인터넷 최저가로 이렇게 구매해요. 네. 네이버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